이상으로 짧지만은 전문 기술 서비스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협회 서비스 중에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걸로 그 기업 R&D 교육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기업 R&D 실무자하고 지도사가 있는데, 그리고 지도사 민간 자격증 검정 시험까지 있습니다. 그 자격증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기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이 교육을 갖다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R&D 지도사는 그 기업 R&D, 저도 그 기업 R&D를 갖다가 하고 참 오늘 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근데 그 기업 R&D 정책과 관련돼가지고 그 정책 자금을 갖다가 딴다든지 이 코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가장 저렴하게 이걸 할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려볼까요? 기술 창업 노하우를 가장 저렴하게 학습하면 한달 동안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정책 자금 전문가 최강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거쳐갔던 전문 R&D 전문가들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교육을 갖다 받으면서 그 사람들 명함을 한달 안에 한 50개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자금 조달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어볼 수가 있죠. 서비스 안 받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위원들, 자금 마케팅 밑에 있죠. 자금 기술 판로 마케팅 수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한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기술이다. 저는 이제 기술 쪽에 유리한데, 저는 자금이나 판로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테크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못하느냐? 그런 부분도 수출 잘하시는 전문위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고, 마케팅 잘하시는 분, 판로 잘 개척 잘하시는 분, 영업맨들이죠. 그리고 융자, 식품 쪽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갖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쪽에서 실제 그 식품 쪽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들이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 기술자들. 예비 기술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교육, 사업 실패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게 자기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 게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협회에서는 저희 정실미 카페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한 100여 명, 50에서 100여 명 정도, 그리고 이때까지 한 달에 한 500분 정도들이 이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회들이 다 있어가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회 교육 과정이 을 활용을 해라. 얼마 전 R&D 제가 직접적인 그 했었는데, R&D 사장님이셨습니다. 아드님을 갖다가 이제 자기 회사에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R&D 코칭을 받기보다는 우리 아들 교육을 시켜달라.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식한테 낚시하는 법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생선 사다 먹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기업체 사장님들의 자녀분 상속할 때 다른 거 말고 돈 주는 것보다 이 교육을 갖다가 시켜주는 게그 상속, 내
교육과정은 1일차부터 해가지고 정책자금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모듈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실무자들 실무 교육을 갖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어떤 거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발표는 어떻게 하고 발표평가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게 받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R&D 실무자 교육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R&D 이거는 지도사 교육과정입니다. 해서 지도사 교육 과정에서는 지도자 R&D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는 실무자 교육을 다 포함을 하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는 융자 기간 그리고 R&D 출연금 지자체에서 어떤 거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R&D 실무자 과정과 지도사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다른 회사들을 갖다 코칭을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장이다 그리고 R&D 전문가다 회사에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 중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하나 받아놓고 하십니다. 6시부터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민간 자격증 산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이고, R&D 지도사로도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들더라도 이거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버 노후로도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 R&D 지도사는 경험이 풍부해지면 질수록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전국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이왕이면은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뭉치님 오셨네. 질문하러 오셨습니까? 한 달에 버는 거는 한 달에 버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교육 끝나고 나서 지난달에 그 혜택은 뭉치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못 벌고요. 뭉치님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시는가요? 이 협회에서 그 부분에 따라 주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벌으시는 분들도 그 있습니다. 카톡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연합회님 또 별풍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신재웅 의원님도 다음 주 주제는 같은 업종을 갖다가 계속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그 장표를 갖다가 빠뜨렸는데, 협회 서비스 크게 항상 매주, 요런 가태기를 로 다음 주에는 그 기술 창업의 성공 오늘 성공 요소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기술 창업의 그성그 R&D 정책 자금 활용을 할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성공 열쇠들이 있습니다.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종별 맞춤 정책 자금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용하는 협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 3, 2, 1. 예, 감사합니다.